안녕하세요. 애터미 전문 큐레이터 윤혜지입니다. 피부에 주름, 미백, 탄력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아마 생각만 해도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애터미가 준비해봤습니다. 톡 터뜨리는 순간 미라클은 시작됩니다. 애터미 시너지 앰플 프로그램 4주 프로그램으로 고효능 고농축의 시너지 앰플과 그 효과를 깊숙이 넣어줄 스킨부스터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너지 앰플을 먼저 보여드릴 텐데요. 패킹부터가 너무 예쁘죠. 고급스러워서 선물용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안에도 굉장히 고급스러운데 사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먼저 필름을 떼어내시고 액티브 앰플과 코어 앰플이 들어가 있어요. 보다 성분의 안정성과 신선함을 위해서 이렇게 분리를 해놨는데 이 뚜껑을 누르는 순간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서 잘 흔들어주세요. 잘 흔든 뒤에 이렇게 종이관을 떼내시고 교체해주시면 끝! 최대치의 효과를 위해 2주 내에 사용해주시는 걸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신 시너지 앰플은요, 모두 정제수 대신 대체수를 사용했습니다. 진공저온 추출법으로 추출이 되었습니다. 진공 조건하에 저온에서도 물이 끓는 방법으로 물이나 열에 영향을 받기 쉬운 성분 효능의 파괴를 최소화시킨 겁니다. 그 첫 번째 어드밴스드 하이드레이션 앰플인데요. 대체수로는 미네랄과 아미노산이 풍부한 자작나무 껍질로 되어 있고요. 코어 앰플에는 식물의 나노 단위로 흡수율을 높여주는 플란테 리포솜과 아기 피부에만 존재한다는 아미노산을 존재하는 베이비 NMF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분리된 액티브 앰플에는요, 말라카이트 추출물로 피부의 수분 보습 장벽을 강화해줍니다. 게다가 클리어 오일 캡슐로 피부에 다차바차 녹으면서 제형에서는 청량감과 산뜻함이 느껴지는 워터젤 제형입니다. 다음은 비타 루미너스입니다. 다른 앰플들과 달리 1시간 전에 잘 믹스를 해둬야 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대체수로는 각종 항산화 성분 및 레몬의 15배, 사과의 200배에 달하는 비타민 나무 열매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냥 비타민C가 멜라닌 형성에 한 스텝만 관여했다면 비타루미너스의 멀티비타민은 보다 여러 단계에 관여를 하면서 멜라닌 합성 억제에 보다 완화를 시켜준다고 합니다. 코어 앰플에는 셀렉티브 브라이트닝 코드와 12종의 비타민 컴플렉스, 그리고 액티브 앰플에는요, 순수 고함량 비타민C가 들어가서 보다 미백과 광채가 뛰어나게 가꿔준다고 합니다. 임상 수치로는 피부 기미 완화 2주 뒤 26.8%, 4주 뒤 32.5%, 그리고 피부 과색소 침착에는요, 2주 뒤 5.5%, 4주 뒤 10.7% 개선됐다고 합니다. 24K 골드로 코어 앰플에는요, 금이 들어갔어요. 동의보감에서도 금은 피부를 윤기 있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게다가 리프팅 코드와 함께 2400년 전부터 효과를 인정받은 루핀 단백질, 그리고 7종의 펩타이드가 보다 주름 완화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액티브 앰플에는요, 레즈베라트롤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몸 안에 유해산소를 해가 없는 물질로 바꿔주는 항산화 물질인데요. 얼마나 귀하냐면요, 포도주 168만 리터에서 단 1kg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체수 또한 정말 귀해요. 4년마다 단 일주일이 열리고 사포닌이 인삼 뿌리의 15배에 달하는 인삼 열매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미라클 리주베네이팅입니다. 사실 안티에이징, 항노화라는 말은 아무나 쓸 수 없습니다. 눈가주름, 리프팅, 탄력, 보습, 피부 침밀도 이렇게 5가지 임상 완료가 되어야 하는데 미라클 리주베네이팅은 그 효과를 모두 입증해 진짜 안티에이징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겁니다. 대체수로는 피부 자생력에 도움을 주는 백년 초코치 들어갔고요. 코어 앰플에는 셀렉티브 얼마이트 코드로 6종의 펩타이드가 단백질을 전달해줍니다. 그리고 피부 자연 보습 인자와 유사한 락테이트가 피부의 장벽을 강화해주고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 비피다 발효용해물까지 우리 피부의 자생력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액티브 앰플에는요, 스크랄페이트가 들어갔어요. 의약품급일 정도로 우리 피부의 자생력에 탁월하다고 하는데 고함량이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라고 해요. 하지만 애터미는 기술력으로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형은요, 실키하고 촉촉하면서 워터홀딩 시스템으로 피부 패턴 밀도를 촘촘하게 채워줬습니다. 제가 시너지 앰플을 사용해보니까요, 굉장히 촉촉하고 산뜻하더라고요. 맨손으로 발랐을 때도 흡수력이 좋은데 보다 깊숙하게 효과를 전달해준다면 더욱더 좋겠죠? 피부를 여는 과학,
애터미 이피 스킨 부스터. 그래서 디바이스계를 점령하러 온 애터미 이피 스킨 부스터입니다. 긴 바디의 넓은 면적, 이 부분은요 인체에 무해한 삼각 크롬 코팅이 되어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기술력 또한 정말 좋습니다. 이름부터가 EP잖아요. 일렉트로 포레이션의 약자인데 이 특허받은 EP 펄스가 피부 세포를 일시적으로 통으로 형성시켜주면서 성분을 보다 깊이 흡수시켜줍니다. 과열 방지와 안정온도 유지를 해주는 써미스터 시스템과 이중 안전온도 유지 제어를 해주는 바이메탈 센서까지 정말 세심한 디바이스입니다. 이 보철 치료한 곳이나 눈가 쪽, 뼈가 돌출된 곳에는 사용을 권장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보다 넓은 면적, 이마나 볼, 턱 이런 쪽에 일주일에 2-3회 정도 관리해주신다는 기분으로 꾸준히 관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요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꼭 1단계부터 사용을 먼저 시작해주세요. 처음에 적응 기간으로는 일주일 정도 약하게 사용해주시면 좋습니다. 적응 기간 중에는 각 모드를 1단계로 사용해보시고 본인에게 가장 자극이 적게 느껴지는 모드를 선택하여 적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사용해 볼 텐데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이피 스킨 부스터는요. 저자극이나 수분 라인에는 5분 이내에 사용해 주셔야 되고 리프팅이나 비타민에는 2분을 넘기시면 안 되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렇게 전원 버튼과 모드 버튼이 있는데요.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면 전원이 켜집니다. 그리고 같이 색이 조절도 되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블루 모드일 땐 어드밴스드 하이드레이션 앰플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냥 떨어뜨린 상태로 손을 대지 않고 사용하시면 편하고 위생적이어서 좋더라고요. 수분감이 깊숙이 스며드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5분 내에 끝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하고 나서는 마른 헝겊이나 천으로 닦아주셔야 돼요. 이번엔 다음 모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화이트 모드인데요. 찰떡 앰플로는 비타민 루미너스와 미라클 리주베네이팅 및 미백 화장품과 사용이 가능해요. 2분 내로 꾸준히 관리하신다면 얼굴이 환해져 있을 거예요. 그 다음 퍼플 모드입니다. 탄력과 리프팅을 도와주는 모드이기 때문에 24K 골드 인퓨전 앰플과 딱 맞아요. 마찬가지로 2분 내에 사용을 권장해드리는데 리프팅 하루라도 빨리 관리해야 하잖아요. 널찍하고 위생적이고 좋은 기술력으로 관리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레드. 레드에는 EP 모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2단계 세기부터는 온열과 진동이 함께 높아지는데요. 다양한 화장품의 유효 성분을 40도 내외의 온열로 피부 투과력을 높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사용하시고 나서 차가운 세안이나 차가운 토너로 꼭 마무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애터미 시너지 앰플은 98,000원에 5만 PV, 애터미 EP 스킨 부스터는 148,000원에 75,000 PV,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같이 구매하실 수 있는데 246,000원에 125,000 PV입니다. 이렇게 애터미 기술력이 들어간 애터미 시너지 앰플과 애터미 EP 스킨 부스터를 지금까지 사용해봤는데요. 함께 쓰면 더욱더 좋겠죠. 제가 그렇게 써봤거든요. 근데요, 육안적으로 정말 2주 뒤에 놀라운 효과를 제가 봤습니다. 0단계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수분 라인, 미백, 탄력, 리프팅까지 완벽하게 잡아주는 앰플은 없었습니다. 이 EP 스킨 부스터 같은 경우에는 사용했을 때 정말 전문인이 나에게 해주는 것처럼 집에서 받으니까 정말 편안하더라고요. 여러분 스트레스는 정말 피부에 독인 거 아시죠? 비용이며 시간이며 찾는 수고로움까지 애터미가 함께 해드릴게요. 지금부터 애터미로 관리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애터미 전문 큐레이터 윤혜지였습니다.